오케이. 자, 2024년 6월 10일 화요일 현재 시각 11시 48분. 지금 눈 화장만 안 지워졌네. 오늘은 사이타마 첫 공연을 한 날이다. 오늘 오랜만에 또 머리를 잘랐고 한 달 만에 생각보다 많이 다듬은 듯. 아무튼 일본, 사실 집보다 일본을 더 자주 본가보다 일본을 더 자주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이번에는 되게 오랜만에 온 느낌? 그 1월달에 크로스랑 비트AX 때문에 오고, 이제 거의 한 5개월 만에. 보통은 막 한두 달에 한 번씩 갔었는데, 거의 반년 만에 오니까 좀 반가운 것 같다. 오늘도 너무 잘 놀아주셔서 너무 재밌었고, 그리고 오늘 테크니컬적인 문제 때문에 공연이 한 10분 정도 멈췄는데, 그래도 엔진분들이 너무 착하게 잘 기다려주셔가지고 이것 또한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. 3쇼를 하는데 약간 뭔가 오늘 공연을 하는데 체력적으로 막 안 힘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전보다는 괜찮아진 느낌? 역시 적응의 동물이 맞는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었고, 약간, 그리고 앞에 그 9살짜리 애기가 있었는데 계속 막 쳐다보고 계속 인사하고 이랬고 너무 귀여웠다. 뭔가 샤라웃이 젠리스트 거의 중간쯤에 있는데, 뭔가 샤라운만 들으면 되게 뭉클하고 울컥하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. 왠지 모르겠는데, 매니페스토 때 첫 번째 투어의 엔딩 곡이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뭔가 그 리프트 위에서 그 빛나는 엔진봉을 보면서 샷아웃을 부르고 있으면은 뭔가 약간 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다. 나는 뭔가를 이렇게 우리 엔진들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좋아한 적이 있었나 이 생각도 공연 중간에 아까 들었고, 그냥 엔진은 내가 항상 똑같이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너무 고마운 마음이 큰 것 같다. 내가 약간 뭔가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본 적이 없으니까, 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당하는 입장이 먼저 돼봤으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정말 고마운 경험인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첫 쇼가 끝났으니까 내일은 실수 진짜 없이 잘 마무리를 하고 싶다. 다치지 않게. 또 컴백이 다음 달이니까 12시 지나면은 이제 정확히 딱 한 달 지네.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
굉장히 오랜만에 일본이라 또 설렜던 그런 날이었다. 오늘의 일기 끝!